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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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와, 또 걸었습니다. 나이스. 사이즈 괜찮아 보입니다. 오, 자, 이제 보시다시피 힘새 아주 균등하기가 좋고요. 왔습니다. 와, 사이즈 좋아요. 아유, 살짝 걸렸네. 살짝 걸렸네. 자, 저희 4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갑오징어 OEML 낙수대로 낚은 심해 갑오징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JS 컴퍼니 한태규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봄 시즌을 맞아 제주권에 나와서 이제 심해 갑오징어를 노려보려고 왔는데요. 저희 JS 컴퍼니에서 새롭게 출시될 4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3N5OEML 갑오징어 에디션을 가지고 제주 심해권에서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포인트는 신창권 90m권 포인트고요. 오늘 이 낚싯대 사용해서 사이즈 좋은 대형 갑오징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았어. 자, 지금 처음 시작하는 포인트는 약 80m 중반권의 이제 모래바닥이고요. 이 포인트에서 지금 삼봉애기로 시작해서 심해 갑오징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는 가지채비고 단차는 약 뽕돌이 25cm, 그리고 채비 가지줄이 약 40cm 정도 됩니다. 오늘 이 채비 이용해서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 90m권 나오고 바닥 천천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은 제주권은 이제 갑오징어 낚시 아주 유명하죠. 네, 심해 갑오징어 시즌이 보통 11월에서 그리고 보통 이 늦으면 4월 중순에서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찾은 때는 지금 4월 초입니다. 그래서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끝물인 만큼 PR도 확실하고 아주 큰 갑오징어가 나온다 그래서 아주 기대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끝물이니만큼 마리수가 조금 덜 맞춰줄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이제 10마리 이상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40주년 OEML 갑오징어로는 끝에 메탈 팁을 사용한 굉장히 짧은 낚싯대입니다. 딱 지금 보다시피 9:1 액션으로, 그리고 허리가 굉장히 강한 낚싯대로 지금 45봉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지금 굉장히 딱 받쳐주는 액션으로 보이죠. 초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한, 이제 원래 같으면 이제 10에서 20호 사이에 봉돌을 쓰게 만든 서해 스펙인데, 이제 허리가 굉장히 강해서 제주권에서 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낚싯대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봉돌은 40호 봉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편인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이렇게 받쳐주니 전혀 이제 부담 없이 지금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선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에 지금 근래 제주권 갑오징어 입질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셨는데, 이 낚싯대로 약한 이 갑오징어 유혹해서 낚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이 거의 끝물이어서 확실히 마리수는 안되지만 확실한 건 사이즈로 승부를 보는 낚시이기 때문에, 오늘 뭐 몇 마리 그렇게 확인을 못하더라도 확실한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는 낚시 해보겠습니다. 갑오징어 낚시 방법은 이제 가지채비를 바닥에 안착시키고 살짝 중간에 이제 채비를 든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갑오징어가 땡기면 입질감은 느껴지고요.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채비를 들어주면서 내가 바닥을 찍어주면서 내가 내 채비가 얼마나 떠있나 확인도 해주시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면서 그 예민한 입질의 갑오징어가 채비를 쫓아오고 그냥 물고 쫓아오고 있을 때 느낄 수 있게 중간중간 한 번씩 들어주는 게 주요 이제 심해 갑오징어 낚시의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갑오징어 입질 방법이 물고 가만히 있던가 아니면 쪽쪽 당기던가 이렇게 두 가지 입질 방법을 보이는데, 그 80m권에서 살짝 당기는 입질도 느껴지게 하려면 초리가 굉장히 연해야 됩니다.
연하던가 아니면 완전 경질로 손으로 느끼는 낚시를 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이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짧고 그 끝에가 연하지만 이제 허리가 어느 정도 강하기 때문에 손으로도 느낄 수 있고 이제 눈으로도 이제 초리 보면서 낚을 수 있는 그런 낚싯대입니다. 왔어! 히트! 와, 드디어! 아유. 왔습니다. 드디어. 지금 바닥에서 채비 천천히 들고 있다가 무게감 살짝 느껴지길래 바로 탁 하고 이제 챔질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대상어 달려 있습니다. 나오기 전까지 방심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오, 힘들었다. 50m, 48m, 47m. 와, 사이즈 괜찮아 보입니다. 오, 팔이다 아니네. 자, 이제 보시다시피 힘새 아주 균등하기가 좋고요. 8. 7, 6, 5, 4, 3, 2, 1. 왔습니다. 와, 사이즈 좋아요. 아유, 살짝 걸렸네. 살짝 걸렸네. 네. 역시 제주갑 사이즈 좋습니다. 나이스. 자, 드디어 나온 자 제주 심해갑입니다. 사이즈 아주 훌륭합니다. 신발장만 한 놈이 나왔네요. 자, 지금 입질이 굉장히 예민하고 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유동 채비로 바닥 여유줄 한 50cm 정도 줘가지고 채비 날리고 있다가 바닥에 살짝 무게감 느껴져서 참질해보니 대상어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저희 4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갑오징어 52ml 낚싯대로 낚은 심해 갑오징어입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오, 먹물 나온다, 먹물 나온다. 자, 놓습니다, 이제. 자, 이번에는 뭐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이제. 초록색과 연두색이 섞인 어필 컬러로 바꿔서 대상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삼봉이기가 달려있어도 막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물러뜯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최대한 잘 보이는 색깔 떨궈서 반응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흐린 날에는 개인적으로 야광 색깔이나 좀 어두운 색깔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흐리지도 않고 그냥 눈에 최대한 잘 보이는 거 한번 넣어줘 보고 싶어서 80m면 사실 가시광선이 그렇게 많이 닿는 거리가 아니라 야광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 담가봤습니다. 뭐 계속하면서 애기 바꿔가면서 낚시해보면 오늘 해답 찾겠죠. 입질. 왔어요. 히트. 아, 왔습니다. 아, 50m 올라오고 있어요. 아, 지금도 아까랑 똑같이 약간 살짝 무게감 느껴질 때 챔질했는데 역시나 대상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거보다 더 무거운데 기대됩니다. 아주 자, 19m부터 이제 수동으로 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고, 13, 11, 10, 7, 6, 5, 4, 보입니다. 3, 2, 1, 아까보다 크다. 이야. 자, 사이즈 좋습니다. 이야, 엄청 크다. 제발 먹물. 으아! 자, 신발짝 갑오징어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초록색 되게 눈에 띄는 어필 컬러로 채비 바꿨더니 바로 대상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 채비 이용해서 대상어 낚아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아주 흑색도 잘 됐고, 채비 바꾸자마자 이제 반응 있는 거 보니 아주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라. 야, 너는 내 바지에 먹물 쏘고 넣으니 이따 큰일 났다, 너. 자, 자, 이렇게 색깔, 애기 색깔 바꿨다고 바로 이렇게 반응이 왔는데, 계속 색깔 바꾼 걸로 대상어 잡아볼게요. 지금 채비 제가 운용하는 방법은 바닥에서 약 5cm에서 10cm 정도 들고 가만히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이 갑오징어 낚싯대는 이제 시리즈가 보통 경질, 연질, 중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낚싯대는 이제 본인 낚시 스타일이랑 그날 필드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파도가 많이 치는 날, 이런 날은 이제 가지줄을 길게 주고, 뭐 물론 경질로 해도 좋지만, 그런 파도가 엄청 많이 치는 날은 차라리 연질로 이제 낚싯대가 이제 파도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면서 잡는 것도 있고, 연질 같은 경우는 그 흑셋이 조금 힘들지만 대상어를 올리기는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낚싯대가 이제 그 배 꼴랑이를 잡아주니까 랜딩할 때 훨씬 수월한 게 있어서 본인 스타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질, 연질을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무게감만 살짝 끝에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경우는 가지줄 길게 주고 경질 쓰는 게 이런 날은 좋습니다. 지금 수심 80m 중반, 뭐 35m, 37m권이고 윗걸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제주 갑오징어를 하면 모래밭이나 뻘 지역을 이렇게 탐색을 하게 되는데, 이 모래 지역이나 뻘 지역은 그물이나 통발이 바닥에 있지 않는 이상 크게 이제 걸릴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포인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쾌적하네요. 입질, 입질, 입질! 왔어! 입질, 입질, 입질! 왔어! 우와, 또 걸었습니다. 나이스! 확실한 무게감에 아주 좋은 손맛입니다. 방금은 확실하게 입질감 본 것 같은데, 초리가 쿡 하고 들어가네. 방금 친구는 약간 살짝 때린 것 같습니다. 아, 보통 서해 갑오징어로 40호를 쓴다 그러면 이제 허리까지 다 휠 텐데, 보시다시피 허리가 탄탄해가지고, 이제 뭐 제주갑 플러스 40호 봉투를 이렇게 올리는 전혀 문제 없는 낚싯대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JS 컴퍼니 40주년 기념으로 한 이제 참 갑오징어 55EML 메탈톤 로드입니다. 21, 19, 18, 17, 16, 15, 14,
14, 13, 12, 19, 8, 7, 6, 5, 4, 3, 2, 5입니다. 나이스! 오! 오, 살짝 걸렸다, 살짝 걸렸다. 네, 뜰채, 뜰채, 뜰채. 아, 성깔 있네.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이즈 이렇게 훌륭한 갑오징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어마어마하죠? 신발짝이다, 신발짝. 계속해서 대상어 낚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JS 컴퍼니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할 40주년 참앤 갑오징어 OEML 메탈톱 로드고요. 지금 쓰고 있는 채비는 릴은 이제 전동릴에 소형 전동릴에 라인 0.85, 그리고 밑에 가지줄은 약 50cm 정도 유동 단차를 쓰고 있는 낚싯대입니다. 지금 바람과 너울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 낚싯대가 약간 중질이다 보니 이제 파도 같은 거 꿀렁꿀렁할 때 초리가 같이 반발해주면서 움직이면서 채비를 바닥에 확실히 안착시키고 있어서 이제 대상을 이렇게 좀 더 수월하게 잡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구나. 왔어! 왔어! 또 왔습니다, 연타로. 나이스! 사이즈가 아까 전 거로 같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래도 묵직함은 여전합니다. 야, 나이스. 우와. 아까 친구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계속 매달려 있는 느낌 나서 한번 채봤더니 역시나 달려 있습니다. 오우, 팔 아파. 이래서 전동릴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손으로 직접 잡았으면 이거 몇 미터를 손으로 감아야 되는지 끔찍합니다. 이거 10m, 13, 12, 11, 8, 7, 6, 5, 4, 3. 올라왔습니다. 오, 한치다. 나이스. 예스. 맛있는 친구다. 맛있는 친구다. 한치, 한치. 손님 고기인 한치가 올라왔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저는 맛은 한치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좀 있으면 한치 시즌인데 역시 갑오징어 하다 보면 깊은 수심에 있던 한치가 이렇게 반응해서 종종 올라옵니다. 지금 5월부터 한치가 나올 텐데 이제 수심 깊은 데 있는 한치들은 가끔씩 이렇게 갑오징어 채비에 반응하곤 합니다. 지금 5월부터 한치 시즌 시작될 텐데 아, 미리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자, 한치입니다. 입질, 입질. 히트. 왔어. 왔어. 드디어 오네. 왔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 말일 수는 아니지만 이게 나올 때마다 사이즈가 되니까 아주 기대가 되네. 이야, 많이 있다. 이것도 신발장인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 릴이 버거워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거. 자, 이게 심해 갑오징어 올리는 맛입니다. 이야, 좋았어.
8, 7, 6, 5, 4, 3, 2, 1. 자, 아이고. 아니, 근데 또 이번에도 그렇게 큰 친구는 아니고 서해 친구 나왔네. 그래도 뭐, 나머지 건데. 좋습니다. 자, 오늘 낚시를 이렇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봄 시즌 막바지에 갑오징어 낚시를 이렇게 와서 심해 갑오징어 제주도에서 이제 신창권에서 낚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이즈 어마무시하고 갑오징어들을 여러 마리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대신 뭐 20마리가 노는 마리수는 뭐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사이즈가 워낙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 오늘 낚시 이렇게 JS 컴퍼니 40주년 갑오징어 리미티드 에디션 5EML 낚싯대가 나올 예정으로 그 낚싯대로 진행을 해 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이 낚싯대는 스펙이 범용 낚싯대이기 때문에 서해, 남해, 제주권 상관없이 전필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낚싯대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인 만큼 많이 생산을 하지 못했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범용으로 여러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매를 하셔서 즐거운 손맛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 심해 갑오징어입니다. 어우, 무거워요. 예, 손맛 좋았습니다.